도화선입니다. 이제 단어 설명할 때 보시면 이렇게 단어가 두 글자가 나오면 이렇게 단어를 끊어서 요거랑 관련되는 요 단어, 요거랑 관련되는 요 단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 훨씬 더 기억하기가 좋으니까. 아, 근데 이제 결의 민족, 민족 뭐라고요? 민족, 민족 결의의 한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의, 우리 민족. 그러면 민족은 뭐냐? 우리 국민, 가족 계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족속, 종족 뭐라고요? 국민의 종족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결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재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개를 나누면 이게 주제예요, 주제. 이거 어휘예요, 쟤는. 네. 이거는 소재예요, 소재. 요 제자는 재료입니다, 재료. 그래서 초등학교 글감으로 배워요. 그럼 소재는 뭐냐? 글을 쓰는 대상입니다, 대상. 글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대상. 그럼 시를 쓰면 가을 하늘을 썼으면 가을에 나오는 저 잠자리, 구름, 바람 이런 게다 소재입니다. 대상 글감. 글의 재료가 되는 거. 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뭐냐면 주인 주자예요, 펼칠제예요. 그러면 이건 중심 생각으로 배워요. 그러면 주제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가 제재예요. 그래서 중심 소재라고 가르쳐요. 중심 소재, 제재. 됐나요? 네. 수필은 따를 숫자의 부필입니다. 붓을 따라서 자유롭게 써라. 그럼 자유롭게 경험하고 체험한 걸쓴 겁니다. 그래서 초등 때는 경험, 체험, 험자가 들어가는 게 답이다. 수필이면 이렇게 가르치는데. 중고등 되면 이 체험만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 교훈. 자기가 깨닫고 느낀 것까지 같이 써서 자기의 깨달음을 세계에 발표하는 자기의 세계화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깨달음을 세계로 발표하는 자기의 세계화가 수필이라면, 그러면 이 세상을 자기가 이해하는 걸 뭐라고 하냐? 세상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어 하고 압축해서 짧은 걸로 쓴걸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자아화. 세계를 자. 이건 자기가 자아입니다. 자가. 나자, 나. 그러니까 자아의 세계화. 세계를 자아로 줄이는 거, 자아화.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내 감정을 썼어. 이게 시입니다. 그러면 소설은 뭐냐? 자아와 세계의 갈등을 소설이라고 합니다. 아, 소설은 갈등입니다. 뭐라고? 자아와 세계의 갈등, 자아와 자아의 갈등, 세계와 세계의 갈등. 그래서 이 소설은 갈등을 쓴 겁니다. 갈등. 그럼 갈은 뭐냐? 칡나무예요. 갈. 갈잎에 노래할 때. 갈. 등은 뭐냐? 등나무예요. 등나무. 등나무 벤치에 있는. 요것도 이렇게 꼬이고, 이것도 이렇게 꼬여서, 꼬이고 꼬여서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갈잎의 노래가 뭐냐? 이 칡나무 잎입니다. 칡. 칡나무 잎. 칡. 칡은 이게 뭐더라고요? 이렇게 뿌리처럼 되어 있는 건데 칡 즙자 먹기도 하고 그 나무의 이파리입니다. 자, 꽃지짐은 꽃으로 지짐을 해서 화전이라고 해요. 꽃 화자에 붙인 게에서 화전놀이 할 때. 그러면 옛날에 양반들이 화전놀이 한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개울가에 서 파전 붙이고 전 붙여서 먹고 거기다가 꽃잎 같은 거 따가지고 여기 위에다 올려가지고 화전 붙였다 막 예쁘지 먹어봐 그래서 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꽃잎만 여기다 올리는 게 화전입니다. 그래서 꽃지짐입니다. 자, 시어는 시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시어와 반대되는 단어는 뭐냐? 일상어입니다. 일상어. 그럼 일상어는 뭐냐? 일상생활을 할때 쓰는 언어. 아니면 시가 아닌 다른 데서 사용되는 언어를 일상어라고 합니다. 그럼 차이는 뭐냐? 일상어는 님이 갔어. 그럼 애인이 죽은 겁니다. 근데 시에다가 님이 갔다 그러면 나라를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철학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님이 임금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게 압축돼서 함축, 압축이 뭐야? 포함 압축돼서 사용되는 포함되고 압축돼서 함축성이라고 합니다. 포함되고 압축돼서 사용되는 언어가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는 비유와 상징, 비유는 비슷하고 유사한 걸 씁니다. 비슷하고 유사하기가. 이거 비유법, 표현법,
수사법 이런 말을 사용하고, 상징은 뭐냐면 현상,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의 특징만 딱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이라고 합니다. 아, 상은 현상이고 징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상징법 하면 현상의 특징만 꼭 집어서 얘기했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사는 뭐냐 그러면 사건 서술입니다. 사건을 서술해요. 사건을 서술하는데, 그럼 무슨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으면 이게 이야기가 있고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거리는 그냥 있는 이야기만 쭉 쓰면 되는데, 플롯이란 것은 시간 순서가 바뀌어서 구성이 될 수도 있어요. 플롯. 그래서 플롯, 줄거리. 요 사건을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설명해준 거를 서사라고 합니다. 서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이야기 줄거리 있는 거야. 이야기 줄거리가 있는 거야. 서사는. 사건 서술에서 줄거리, 시간 경과에 따라서 줄거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서사 장르를 뭐라고 하느냐? 보통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소설. 서사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 속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서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 장르는 소설이라면, 소설은 서사이라면, 그러면 소설 말고 수필은 뭐라 그래요? 교술 장르입니다.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수필은. 교훈이 있으니까 이거는 교술 장르라고 합니다. 교술 깨달음이 있습니다. 교훈, 서술, 교술.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는 서술, 교술 장르. 이거 서사 장르. 그럼 시는 뭐예요? 시. 감정을 서술한다 그랬죠? 내 자아를. 그래서 서술한다, 감정을. 해서 서정 장르라고 합니다. 서정 장르.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죠? 지금 서술한다, 감정을. 근데 경치만 묘사한 거예요. 서경이라고 그래요. 서술했다, 경치만. 아, 경치 예쁘네? 하고 서술했다. 그럼 서경이라고 그래요, 서경. 자, 서사 장르, 교술 장르, 그 다음에 서사 장르. 근데요, 동태적이라는 게 있어요. 동태. 동태적 반대는, 동태는 먹는 동태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 태, 모양. 수동태, 능동태 할때 이런 모양. 이 태가 움직이는 게뭐 있냐면, 서사, 사건 서술할 때, 서사. 사건 서술하면서 시간 경과입니다. 과정. 라면 끓이는 과정. 이거에서, 이거에서, 이거 하는 과정.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은 국어 시험지에서 무조건 화살표로 나옵니다. 화살표가 나오면 무조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가 있습니다. 인과는 뭐냐?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원인이 앞서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P면, P가 원인으로 Q가 되는데, Q이면 P다. 이렇게 바꿔놓는 게 국어 함정타는데 제일 기초적인 함정입니다. 그래서 서사, 과정, 인과를 동태적이라고 그러고, 이 나머지 표현법은 정태적입니다. 정지한 태도다. 정태적. 정지한 태도다. 그래서 정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사는 동태적 할 때도 나옵니다. 맞나요? 엄청 많이 가르치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더 들어보고, 더 들어보고, 집에서 노트 정리하고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노트 정리하면, 쓰다가 다, 뭐예요? 아, 똑같은 거예요. 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써보고, 또 생각해보고, 노트 써보면서. 그런 다음에, 내가 정리한 걸 다시 정리해서 여기다 내가 간단간단하게 써놔야죠. 내가 외울 것 봐. 네. 자, 구성요소는 구비한다, 구비한다. 구비. 구색을 갖춰줘. 구비해줘. 준비해줘. 갖출 구자의 이룰성입니다. 그러면, 갖추어서 이루는 요소는 뭐냐? 보통은 서론, 본론, 결론. 서본결을 3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서본결. 그러면 이거를 서론, 본론, 논 하면 논설문이고, 이거 설명은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합니다. 처음, 중간, 끝. 처중, 끝. 처음, 중간, 끝. 참 애매하긴 해요. 몇번 얘기했지만. 처음도 한글이고, 끝도 한글이면 가운데라고 그러는데, 중간은 한자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처음, 중간, 끝. 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4단 구조는 기승전결. 일어날 기, 이을승. 계승할 때. 이건 기상. 일어나. 이렇게. 승. 저는 구를전. 결. 기승전결. 이걸 4단 구성이라고 하고. 소설의 5단 구성은 발단. 출발 단계. 발단. 굴러서 움직여. 이게.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요게 승전이나 똑같고, 이거는 결말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발단,
발단 전개, 출발 단계,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 구성도 있습니다. 구성요소. 구성할 때, 이것도 있어요. 죽음은 인사배라고 하는 게 있거든, 외울 때. 죽음은 인사배. 뭐라고요? 죽음. 소설의 사명서는 죽음은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인사 몇 번 해요? 두 번 하죠? 네.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인사를 배로 해요. 인사배. 인사배. 그래서 소설의 사명서는 죽음은이에요. 주제 구성 문체. 뭐라고요?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사명서는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인사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인사배로 하는 게 소설입니다. 소설 같은 인생. 외우시면 돼요. 소설 같은 인생, 죽음은 인사배로 하지요. 이렇게 하면 외우면 끝이에요. 자, 주제, 구성, 문체인데 이 구성 요소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 소설의 요소예요. 됐나요? 네. 이 산세는 산의 세력입니다. 세력. 세력, 모양새. 이 산의 세력이 뻗어서 뭐가요? 산맥이 되겠죠. 산맥. 산맥의 흐름이 흘러나서. 이 산맥 중에 높은 거를 영이라고 그래요. 영. 영. 그래서 대관령, 한계령, 이게 고개. 산맥을 넘는 고개. 고개가 영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산맥도를 지불해요. 그러면 그 산맥이 뻗어난 모양새. 모양새. 뭐라고요? 모양새. 세력, 모양새가 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세가 수려하다. 산세가 날카롭다. 산세가 험준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지급법이다, 지급법. 지급법. 이게 비유법. 비유법은 비슷하고 유사한 걸 설명하는데, 이 비유법,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 변화법, 강조법. 요 세 가지를, 변화법, 강조법을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수사법. 수사법,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수사법, 표현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법, 표현법, 동화생 수사법 이렇게 치면 녹화된 거 있어요. 그거 추천합니다. 이거 보세요. 수사법, 표현법. 별표 쳐놓고 동화생 검색창에다 동화생 수사법, 표현법 치시면 유튜브에다가 동화생 수사법, 표현법 수사법 이렇게 치든지 수사법, 표현법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거를 찾아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게 중등 수준으로 한 개, 하나로 다 설명한 게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사법, 표현법에 있는 모든 예시 다 해가지고 50장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간단 정리한 거를 이렇게 두 개로 설명한 것도 있거든요. 예시 엄청 많은 거 두 개, 간단 정리. 요거 하나 본 다음에 요거 두 개 보면 거의 터득돼요. 그 세 개만 보면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이 터득이 되는데, 이건 비슷 유사법이라 이거는 의자가 있든지 유자가 나와요. 의족, 의수 알아요? 네. 의치, 뭐 의치. 의치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인데 그거 말고 의치는 갖다치야. 의치, 의수, 갖다손, 다친 사람들, 의족 이렇게 하는데 이 의자나 유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유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비유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변화되면 강조되고 강조되면 변화되기 때문에 변화법과 강조법은 한쪽 부자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을 수사법,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이렇게 까마귀 같은 녀석아 까마귀인 듯하다. 저 녀석은 까마귀인 듯하다. 까마귀 저 녀석은 까마귀인 양 같다. 정말 같이 드십 철원 있냐? 뭐라고요? 같이 넘먹 같다. 넘먹 같이 이거랑 이거랑 같다. 같이 드시 멋머인 듯이. 멋머인 것처럼, 멋머인 채, 멋머인 양, 요렇게, 같드, 처, 채, 양, 요게 나오잖아요? 요게 나오면 지급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다시. 자, 까마귀 같은 녀석. 이 녀석은 맨날 이래버려, 가르쳐주면, 내가. 그래서 까마귀 같은 녀석, 지급법이에요. 근데 요게 같이 드시처럼 인양이 안 나와. 은익했어. 은익 숨다. 은신술. 어? 은익하다. 돈을 은익하다. 숨기는 거야. 은신술 하면 숨어서 이동하는 거야. 소설 같은 데서. 근데 숨으른 자야. 은신. 은신하면 몸을 숨기는 거야. 은폐. 하면 덮는 거야.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이 숨으른. 이게 숨었어요. 은익.
그래, 저놈은 까마귀다. 지구. 이거랑 이거랑 같은데, 안 나왔어, 요것만. 요것만 안 나오면, 요게 은유법이에요. 이게 나오면, 이게 직접 나오면, 이게 갇히듯이처럼 인양이란 단어가 직접 출현하면 그냥 직유법이에요. 그런데, 저놈은 까마귀다. 저놈 같은, 까마귀 같은 녀석. 그럼 누가, 누구를 혼낸 거예요? 까마귀를 혼낸 거예요? 녀석을 혼낸 거예요? 까마귀 같은 녀석 까먹었구나. 까마귀를 혼낸 건 아니잖아. 저 녀석을 혼낸 거야. 까마귀 같은 녀석. 이게 녀석이야. 그랬을 때 요거는 이렇게 안 쓰고 은유법도 좀 더 바꿔도 상관없죠. 저 녀석은 까마귀야. 맨날 까먹어. 저 녀석은 까마귀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원래 혼내는 녀석 원관념이야. 원래 관념은 뭐냐? 관점, 념, 이념, 그리고 관념은 뭐냐? 생각, 사상, 사고, 사상, 사고, 사색, 생각, 사색, 사고, 그죠? 이념, 이런 뜻이에요. 이념, 논리, 생각. 그러니까 원래 생각, 원래 생각은 뭐야? 원래 생각은 녀석이야, 녀석. 이게 원관념이야. 요 녀석을, 요 녀석의 특징을 비유하기 위해서 동원한 보조. 보조는 돕는 거예요. 협조하고. 옆에서 보충하면서, 뭐라고요? 보는? 보충하면서 협조하는 관념은 뭐냐? 까마귀야, 까마귀. 까마귀가 기분 나쁘겠지. 나 안 까먹는데요. 왜 말장난하고 그래요? 저 기억력 좋아요.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런 거야. 이 돼지 같은 녀석아, 이렇게. 나쁜 거 같지? 돼지가 되게 깨끗하대. 저 녀석은 돼지 같아. 깨끗하다. 이렇게 하면 신선한 비유가 되는데, 이 동원한 요 녀석, 녀석 말고 요 돼지나 까마귀를 이걸 보조관념이라고 하고, 요 놈을 원관념이라고 그래요. 원관념.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은유법은 뭐를 생각해? 갇힌 듯이, 갇힌, 같이 듯이, 처럼, 인양, 인체, 양체. 요게 생략되면 은유법. 요 글자가 나오면 직유법. 그럼 상징법은 뭐냐? 저 녀석은 안 해. 원관념은 안 말하고, 보조관념만 얘기해. 뭐라고? 에휴, 까마귀. 이렇게. 뭐가 생략됐어요? 이 원관념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까마귀, 이렇게. 까마귀는 뭐라고요? 현상의 특징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상징법으로 A를 얘기하면 영화 같은데 보면 뭐 그렇진 않지만 남자가 이렇게 넓은 가슴으로 있으면 여자가 막 가슴을 때리면서 말미장, 늑대, 멍청이, 똥개 이렇게 하잖아. 그 남자의 현상의 특징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원관념은 뭐가? 남자친구. 이해되세요? 이 남자친구가 못됐을 때 싫어하는 것만, 이 말미장, 똥개, 늑대 뭐 이런 것만 딱 얘기하는 거야. 현상의 특징만. 그래서 원관념은 생략되고 보조관념만 얘기하는 건 상징이라고 해요. 됐나요? 네. 자, 대유법은 대표적인 현상으로 비유하는 거래요. 그러면 대유법은 뭐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는데 그거 다음에 또 하고 예를 들어서 사각모자를 쓰고 졸업식을 한대요. 그럼 사각모 그럼 누구라고요? 대학생. 대학생 이렇게 써서 머리에 이렇게 쓰죠. 이게 수시로 달린 거. 그죠? 졸업식 할 때 이렇게. 이거를 뭐라고 해요? 대학생. 그럼 대유법은 뭐라고 해요? 대표적인 거. 자,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뭘 대표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한 산입니다. 그러면 대표해서 비유하는 방법이 대유법이에요. 대표해서 비유하는 방법. 됐나요? 자, 속성은 속해 있는, 그게 속해 있는 성질. 성질. 속성입니다. 자, 됐나요? 네. 자, 다시 보면 의태법은 태도를 의자가 말고요. 유사 비슷한 비유법. 의자 유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의족처럼 의자와 유자가 들어가는 무슨 무슨 법. 그러면 이거는 의는 유사하다. 비슷하다. 의자 유자. 의족 유사.
그래서 이 태도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어떻게 돼요? 깡총, 깡총. 깡총깡총. 왜 깡총이냐면 토끼는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아서 뒷다리가 이렇게 압축돼서 떨어지면서 깡, 늘어나면서 퉁, 총 하고 튀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의 형태를 가장 잘 드러낸 게 깡총깡총이라는 모양새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태법도 있고, 그럼 소리를 흉내낸 건 뭐냐? 물방울이 똑똑, 그럼 의성법입니다. 의성법. 그러면 이렇게 소리든 모양이든 뭘로요? 음성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상징, 음성으로 현상의 특징을 나타내줬어요. 그래서 이걸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음성 뭐라고요? 상징. 상징어. 현상의 뭐라고요? 특징을 나타내주는 언어. 그래서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열거법은 나열해서 증거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는 뭐라고요? 예시는 한 개만 나오면 예시입니다. 하나가 나오면. 하나 이상 나와도 예시일 수 있어요. 근데 반복은 두 개만 나와도 반복입니다. 그래서 예시는 한 개, 반복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열거는 뭐라고? A, B, and C. 이렇게 해서 적어도 세 개가 나와야 열거법 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나열했다. 그래서 수학에서 원소 나열법 했을 때 나열한다. 열져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됐나요? 자, 수양이는 수양한다. 그 사람이겠죠? 그럼 수학이죠. 수학. 기를 수. 기를 수. 기르고 양자는 양육할 때입니다. 양육. 양육. 양육하고 길렀다. 양육하고 기르면서 뭐 했다? 수련했다. 수학했다. 수련하고 익혔다. 그럼 수양이는 뭐냐? 아, 많은 지식을 익히고 수련한 사람, 수양인. 자, 점층법은 뭐냐? 점점, 점점 뭐라고요? 층계처럼 올라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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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강법은 뭐냐? 이렇게 하강합니다. 점점, 점점. 자, 해볼까요? 나의 일. 가정의 일, 국가의 일, 지역사회의 일, 우리 학교의 일, 우리 반의 일, 나의 일. 자, 이렇게 점층법과 점강법을 안 쓰고 그냥 점강법은 자주 안 쓰니까 둘다 점층법으로 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점층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두개 합쳐서 듣나요? 자, 연쇄법은 뭐라고? 연결됐다, 새 사슬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는 두 번씩 쓰죠. 공부하면 칭찬받고, 칭찬받으니까 또 공부하고. 그죠? 공부하니까 용돈 받고, 용돈 받으니까 나가 놀고. 같은 게 뭐라 그렇게? 두 개가 나오면서 연결됩니다. 쇠사슬이 연결되는 것처럼. 듣나요? 네. 자, 영탄법은 감탄하는 겁니다. 소리 내서 감탄하는 법. 아, 오 하고 놀라는 거. 영탄법, 감탄법. 그랬죠? 네. 영탄법, 감탄법. 도치법은 위치가 이게 전도된다. 전도되는 걸 뒤집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 집에. 원래는 집에 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위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자, 대꾸법은, 자,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 맞나요? 예, 이거 하면 다 속더라고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인생은 길어요? 예술은 짧고? 둘다 짧나? 둘다 길나? 예술이 더 길지 않을까요? 그래서, 유명한 말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대립돼서 뭐라고요? 대립돼서 짝을 가지고 구절이 주어 서술어 이렇게 짝이 되어 있는 거를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네. 근데 대조법은 뭐냐? 그럼 대조법은 차이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통점은 뭐예요? 비교해요. 자, 성적이 비슷해야 비교를 하죠. 성적이 너무 차이라면 이렇게 성격 차이
이게 성격 대조. 이런 뜻입니다, 차이는. 비슷하면, 이게 공통점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공차고 노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험 문제는 같은 거 찾아라, 아닌 거 찾아라. 같은 거는 공통점. 아닌 거 찾아라, 그럼 차이점. 이거 두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는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찾는 거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은. 어쨌든, 비교는 공통점이 중심이고, 대조는 차이점이 중심인데, 그럼 대비라고 써있어. 대비해라. 그러면, 파란색하고 노란색은 색채 대비가 잘 되고, 파란 하늘에 하얀색이 날아가면 대비가 잘 돼. 이렇게 색채 대비나 공통점 차이점을 다 포함해서, 요거 다 플러스 색채 대비, 감정 대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대비는 아주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왜? 대조도 있고, 비교도 있으니까. 대조도 있고, 비교도 있으니까, 대비. 됐나요? 네. 자, 어구는. 자, 제일 처음에는 자음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 모음. 그거를, 자, 제일 처음에는 모음에서 출발해요. 우리나라 말은 모음. 아예요. 이렇게 세금맨이 얘기했다. 세금맨, 아예요. 이렇게. 제가 세금맨 되게 좋아해요. 왜? 여자친구 예뻐. 거기다가 돈이 되게 많아. 맨날 뭔가를 만들어. 그 다음에 포기를 안 해. 다시 돌아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게 거칠지도 않아. 오빠면 뭐 괴롭혀봤자 얼마나 괴롭혀졌어. 넉넉하게 당해줘. 그래서 세균문, 그 다음에, 아예요, 이게 모음이기도 하지만, 이게, 궁상각취처럼 우주 오음계야. 철학적인. 아예요, 이렇게 깨달음의 다섯 개. 오! 그래서 이 세균문을 좋아해. 모음에서 출발해서 아예요. 입에서 나가다가, 이빨 걸리면 시읒, 혀에 걸리면 느드트. 뭐 입천장에 걸리면 지읒 이런 것처럼 장애가 생기면 자음이 생겨요. 모음 자음으로 뭘 만들어요? 한 글자인 뭘 만들어요? 음절을 만들어요. 음절. 음절은 한 글자예요. 이 음절을 만드는데 이 음절 만든 것들이 음절을 만드는 방자는 자모자예요. 자모자. 자모자는 뭐냐? 모음만으로 아 하는 거는 모음만으로 된 거고 가 하는 거는 자음 모음으로 된 거고 요게 안 하면 모음 자음으로 된 거고 감 하면 자음 모음 자음이 돼서 자모자로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자모자로 만들어요 우리나라 말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음절이 돼서 이게 뜻을 가지면 이걸 형태소라고 그래요. 뜻을 가지면 형태소. 근데 이 형태소는 뜻으로만 나눴을 뿐이지 이걸 아직도 다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형태소는 의자실형 해갖고 의존, 자립, 실질, 형식, 의자, 실형. 그래서 이거 의자는 남자냐 여자냐, 실형은 안경 썼냐 안 쓰느냐 이런 게 나눈 것처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어쨌든 이 형태소가 혼자서 쓰여. 그럼 단어가 돼요. 독립해서 혼자 단독으로 쓰여. 그래서 단어가 돼요. 이 단어는 구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품사라고 해요. 구품사. 이 단어가 두 개 이상 쓰여. 그럼 이걸 구라고 그래요. 구. 그래서 명사고 형용사고 뭐 이런 것들 막 구가 나오는 거고 이 구가 있는데 이 단어가 요 어떤 단어들은 주어구시를 하고 어떤 단어들은 동사나 형용사고시를 한다 형용사고시를 한다 이렇게 주어서술어가 있다 이렇게 짝이 있다 그러면 이걸 절이라고 그래요. 이 절인데 이 절이 끝났어. 받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요? 문장이라고 해요. 문장. 이 문장이 모이면 단락이 돼요. 단락. 한 단락. 한 단락이 되고 이 단락이 모이면 글이 돼요. 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구는 어디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구. 이걸 시로 썼을 때는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어구. 말의 구입니다. 뭔가 하나 설명하려고 이건데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이걸 또 한 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서리법은 설마 하고 의문문으로 질문하는 게 서리법입니다. 의문문이 있으면 서리법이고 이렇게 물음표가 없는데 내용상으로 질문하는 것 같아. 그러면 서리적이라고 합니다. 서리적. 의문문의 특징이 있다. 저 국어에서 이 적은 특징, 경향, 흐름 이런 걸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도노법은 도노. 도노 점수라는 걸 기억하는데, 도노 점수.
정해쌍수 이렇게 돈 호 점수 깨달은 다음에 점점 수양해서 교리를 공부해라 할 때 선정의 의리 할 때 이게 깨달음 이렇게 나온 거야. 깨달음. 그러면 깨달음과 이 돈어는 막 호출하는 거야. 누구야 이렇게 누구야 이렇게 청산아 이렇게 세상아 내가 간다 이렇게 시조할 때 이렇게 깨달음과 호출을 나타내는 호출기 호출기죠. 호 호출 호출하는 거 깨달음. 돈은 뭐예요? 깨달을 돈. 저 돈에 대해서 깨달으면 좋겠죠. 돈에 대해서 내가 이게 늦게 깨달아가지고 돈 버는 거구나. 그냥 일만 했어. 아, 부동산 좀 살 걸. 안 샀대. 다 지난 거 어쩌겠어 인생. 자, 됐죠? 자, 이렇게 운문입니다. 운문. 운율의 미학. 운율이. 운율. 운율은 뭐냐? 운율. 운율. 운율은 율동이다. 운과 율이다. 운율은 뭐야? 리듬이다. 나중에 운소, 음소 해갖고 다시 또 더 자세히 배우지만 초반기에 배울 때는 운율은 리듬이다. 리듬은 어떻게 하면 생기냐? 반복하면서 생긴다. 반복. 반복하면서 생기는 운문은 뭐냐? 시다. 시, 시. 운문은 시. 시 아니고 이 리듬이 다 없어. 이 산만한 녀석이 아는 것처럼 흩어질 산. 흩어졌어. 리듬이 흩어졌어. 시 외 모든 글은 다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운문은 시만, 시만 운문이에요. 시만 운문. 나머지는 다 산문. 시만. 그러니까 시는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리듬감은 있어야 돼. 그래서 비트박스, 둠칩 둠칩 두둠칩 이렇게 해주는 게 그 단어 쓰는 게 걔네들 다 시인이야. 비트박스 하는 사람들은 다 시인이야. 자, 반복 리듬이 있으니까. 시인에 따른 이름 그 뭐지? 래퍼. 래퍼. 래퍼는 다 시인이야. 리듬이 있으면 무조건 시인이야. 잘 쓰고 못 쓰는 건 뭐 상관없어요. 자, 이랬죠. 시 외에는 산문이에요. 그러면 이건 소설, 희곡, 수필, 수필, 희곡 말고 시나리오, 그 다음에 설명문, 논설문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문, 논설문. 근데 요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이 시는 문학이라고 그러고 이건 피문학이라고 해요. 이건 뭐라고? 이거는 감정을 쓰면서 감동을 해요. 감동적이면 문학이에요. 요거는 생활글이에요. 생활 속에서 설명문, 논설문. 생활글로 그냥 실용글로 썼어. 그러면 비문학이에요. 문학과 비문학에서. 근데 논설, 설명문을 예술적으로 썼어. 감동했어. 그러면 설명적 수필이에요. 논설문을 예술적으로 썼어. 그걸 보고 온 국민이 감동했어. 논설문. 자, 우리 통일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논설적 수필이에요. 깨달음입니다. 이해되세요? 감동이 있으면 문학이에요. 문학. 문학. 감동이 없으면 비문학이고. 문학, 비문학. 자, 이렇게 됐고. 되세요? 자, 행선은 단일행, 돌아다니는 선이에요. 동선, 움직이는 선, 농선. 지하철 노선 알죠? 그렇죠. 동선이에요. 다니는 행, 동선. 다니는, 단일행, 행동하는, 행동, 이동하는 선이 행선입니다. 피차 간에, 이 피차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너와 나 사이에,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서로 간에. 한자를, 서로 간을 한자로 피차라고 씁니다. 피차 간에. 되세요? 네. 요 11페이지 상약, 이것 좀 한번 봐보세요. 11쪽의 상약이 뭔가. 한자로 설명하기 애매하면 뭐라고 나왔죠? 서로 약속하고 피차에 서로 약속 서로 상자 약속 이거는 약속 서로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서로 상 서로 약속하고 상약 그러니까 한자입니다. 야, 요새는 안 쓰겠죠 이런 말. 전기문은 기록한 말, 행동을 기록한 어떤 사람의 기록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이순신 전기문 한 것처럼 사람의 일대기를 일대기는 30년인데 일대 1세대 일대기를 기록하는 거 이게 전기문이고 또 하나는 기할기 해가지고 저 구름을 불러
구름을 몰고 컴온 하면 구름도 오고 도술도 부리고 이렇게 신기한 거를 신기 할 때 기 써서 어? 전기적 요소 이렇게 얘기해요. 박시전에서 뭐 도술 부리고 이런 거 전기적 할 때는 이렇게 신기한 거도 있고 이렇게 문장의 종류로 이숭신 전기처럼 전기문도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삼음보는 뭐냐? 삼음보 음보니까 소리의 걸음입니다. 삼음보. 그러면 자 나 보기가 역겨워 나 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는 보기가 역겨워 역겨워는 디스커스예요. 토할 것 같으면 가라는 거예요. 역겨워서 그냥 싫으면 가지 말라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쓰면 자 이거는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띄어 쓰는 거를 어절이라고 합니다. 어절 뭐라고요? 어절 물고기가 물고기요 물고기는 아니지만 물고기가 띄어 가는 것처럼 어절 어구는 뭐예요? 단어 두 개 이상 근데 어절은 뭐예요? 이렇게 띄어쓰기의 단위가 어절이에요. 이게 삼어절이에요. 음절은 뭐예요? 한글사예요. 이거는 삼음절, 이것도 삼음절, 이것도 일 하면 칠음절이에요. 칠음절. 이해되세요? 네. 음절. 그러면 음모는 뭐냐?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냐고. 이렇게 읽을 때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읽을려.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읽을려.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읽을려. 어떤 거예요? 이거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봐. 나 보기가 역겨워. 나 보기가 역겨워. 이게 더 나아? 아니면 어떤 게 더 나아? 나 보기가 역겨워. 나 그러니까. 보기가 역겨워. 어떻게? 따로따로? 아니요. 나 보기가 역겨워? 네. 이건 이음보입니다. 아. 그래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해서 삼음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곱 글자고 이게 다섯 글자라 칠오조입니다. 일곱 글자, 다섯 자, 칠오조.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몇 음보라고요? 2음보. 이렇게 두 개 뗐으니까 이건 2음보, 요거까지 합쳐서 가실 때에는 요거까지 3음보. 이해되세요? 네. 시조는 몇 음보예요?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3, 4, 3, 4, 3, 4, 3, 4. 4음보입니다. 4음보. 아. 아. 음보는 읽기입니다. 음절은 글자 씁니다. 어절은 띄어 쓰기입니다. 그죠? 네. 음절은 글자 수입니다. 됐나요? 네. 자, 명상. 이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머리 눈 감고 생각하는 거, 명상.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 맑은 정신을 만드는 거. 맑은 정신을 만들면서 조용히 생각하는 걸 명상이라고 합니다. 자, 개관은 뭐라고요? 개관. 대략적인, 대개개, 대개죠. 관, 개관. 본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본다. 그래서 개관해봐라. 대략적으로 본다. 줄거리를 얘기해봐라. 특징만, 큰 것만 얘기해봐라. 아, 개관. 그러면 이 목차를 보면서, 목차 같은 거, 눈 목차, 차례. 눈으로 본 차례. 그러면 제목은 뭐냐?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에요. 주제로 들어가는 눈을 보. 이 목차. 제목 차례를 보고. 목차는 뭐라고요? 제목의 차례를 보고. 개관을 할 수가 있겠죠, 내용은. 됐어요? 네. 문단은 단락을 문단이라고 합니다. 문장이 모이면 뭐가 돼요? 단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 들여쓰기 하는 거를 형식 단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요거는 서론이고, 요거는 본론이고, 이건 결론이다. 그럼 이걸 내용 단락이라고 해요.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뭐라고요? 형식 단락. 요거는 뭐라고요? 내용이 비슷하다. 내용 단락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네. 음은 뭐가 있다고요? 자음과 모음이 있어요. 사실은 음소와 음소가 있어요. 음소하고 음소. 음소와 음소가 있는데. 이거는 문법할 때 또 다시 또 한 번 할 겁니다. 차라리 지금은 음은 자음과 모음이 있고 음절은 끊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다 배워야 되나 이걸로. 이거는 뭐라고요? 사람의 자격을 도야는 높인다는 거예요. 닦아서 높인다. 수련한다. 그러니까 사람담을 더 되게
수련하고 단련한다. 인격도야. 인격을 높인다. 인격도야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도인다, 높인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명대수라는 애가 있어요. 명대수. 뭐라고요? 명대수. 명대수라는 애가 있는데 명대수하고 형동이라는 애도 있어요. 형동이. 형동이. 얘 성은 몰라요. 형동의 이름이. 근데 얘는 이름도 알아요. 명대수. 얘 이름 왜 명대수 기억하는 줄 알아요? 유명해. 유명해. 머리. 이 머리. 머리 크다고. 그래서 얘가 왕관 쓰고 놀아면 큰 머리에다가 종이로 만들어서. 네.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 형동이 형동사과, 영동사과 알아요? 영동사과. 몰라요? 네. 영동사과 유명한데. 아, 사과. 영동사과. 아, 네. 사과 종류가 부사가 있는데. 부사동사로 해요, 형동이는. 부사. 부사동 알아요? 대전 체육관 있는데, 부사동. 아, 아는구나. 알아요? 체육관 있는데 지역이 부사동인데. 아, 알아요. 충무체육. 이게, 형동이는 부사동 사는 애고, 명동이는 왕관 쓰고 노는 애들 유명하거든요. 얘네들 둘의 관계, 명대수와 형동의 관계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감탄스럽죠? 감탄스럽죠? 안 감탄스러워요? 감탄스러워요. 이게 뭐라고요? 부품사 다 한 거예요. 아... 그냥 농담한 게 아니라. 자, 해볼까요? 자, 감탄사, 관형사,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부사, 형용사, 동사. 동그라미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구품사입니다, 이게. 이게 품사론입니다. 아, 네. 품사, 단어 종류가 이렇게 아홉 가지입니다. 구품사.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명대수하고 형동의 관계는 조사하면 다 나와. 바로 끝이에요. 네. 명대수는 머리가 커가지고, 왕관 쓰고 놀고, 형동에는 부사동 살고, 조사하면 다 나와, 둘의 관계는. 그래서 다 이게 구품사 다 한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조사는 뭐냐? 협조하는 품사예요, 협조하는 품사. 자, 내가 똥을 쌌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내가 주어고, 똥을 목적어고, 쌌다. 이렇게 서술어죠. 근데 거꾸로 해봐. 똥이 나를 쌌다. 이거 지금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은느니가가 붙으면 주어, 을느리 붙으면 목적어, 이다가 붙으면 서술어, 이렇게 이 관계를 나타내줘요. 협조하는 품사예요.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를. 이해됐어요? 네. 근데 얘네들 명대수는 주목보자기가 돼요.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가 돼요. 이건 뭐라고요? 주어. 이건 뭐라고? 목적어, 보어. 주먹보자기. 가위바위보, 주먹보자기. 이렇게 주먹보가 돼요, 명대수는. 네. 이 형동이는, 형용사 동사는, 형용사 동사는 서술어가 돼요. 서술어.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부사는 그냥 부사어가 돼요. 부사어. 그러면 얘는 뭐 관형어가 돼야 되겠죠? 관형어? 네. 관형어가 돼요. 이 관형어는 요거 주목보자기를 꾸며주면 관형어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를. 얘는 전부 다 얘는 사자 돌림이거든요. 사자. 형용사, 통사, 부사, 조사, 수사, 대병사, 명사, 관형사, 감탄사, 사자 돌림이잖아요. 네. 얘는 그래서 구사예요. 구사, 고품사. 사자 돌림. 얘는 어자 돌림이에요. 칠어예요. 칠어. 그래서 이거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보사, 부사어, 관형어. 이건 혼자 쓰니까 독립어. 혼자 써서 독립어.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호예요, 이렇게. 그러면 했죠? 네. 그러면 부사어는 뭐라고요? 서술어를 꾸며주면 부사어예요. 네. 부사어의 종류는 장방시목의 조정령이야.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조건, 정도, 방법, 양보, 그런 거. 부사어는 장방시목의 조정량이고, 이 관형어는 이거 주어,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면 돼요. 빠른 길을 하는 것처럼. 네. 이해돼요? 네. 부사어는 서술을 꾸며주고, 관형어는 이걸 꾸며주는데, 얘를 뭐라고 해?
딱딱하게 체험이라고, 체험. 몸체. 이 체육 시간에 몸을 사용해야 되죠? 네. 그럼 쓸 게 뭐야? 이렇게. 형용사, 동사, 용언. 사용한다고. 사용하면서 활용해. 어떻게 활용해요? 사용하면서. 먹니, 먹고, 먹으며, 먹어서. 이렇게, 니면서, 이렇게 어미를 붙여서. 뭐라고? 어미를 붙여서 활용을 해. 그러니까 말의 꼴이야, 어미가. 구미호할 때 믿자. 먹니, 먹고, 이렇게. 달려서, 달렸니, 달렸고, 달리며, 이렇게. 곰이, 사녀, 뭐, 요, 이렇게. 네. 이해되세요? 네. 이게 체언이고 용언인데, 이 체언과 용언의 관계는 누가 알려줘? 이 관계, 관계언이야. 조사가. 이 둘의 관계는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 네. 그 조사가 관계언이야. 요 관계언. 됐어요. 근데 이거는 5원이거든요, 5원. 네. 언자가 다섯 개예요. 그 구품사 7어 어자로 된 거. 이거는 문장 성분이라고 그래요. 문장 성분. 문장 안에서의 성분이 주어냐 목적어냐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요? 5원은 역할이라고 해요. 문장 안에서 역할. 용언, 체언, 관계언. 그럼 또 뭐 있어요? 이걸 혼자 쓰죠. 감탄사, 독립어, 독립언. 그냥 언이야, 언. 언만 붙이면 돼요. 오언이니까. 네. 언은 다섯 개, 오언. 언은 일곱 개, 칠어. 여기 사는 구사. 영어는 팔품사인데 한국어는 구사. 됐어요? 네. 그렇으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없잖아요. 아, 이 관형어하고 이 부사어를 이게 이걸 꾸며줬죠. 네. 그래서 이걸 수식어라고 그래, 수식어. 수식이 뭐야? 수려하게 장식한 거야, 수려하게. 예쁘게 장식하니까, 장식했으니까 꾸며준 말이야, 수식어. 얘는 피수식어예요, 피수식어. 피수식어는 두 종류야. 하나는 주어, 목적어, 부처, 체험. 그 다음에 이거 용언. 이 피수식어는 체험과 용언 두 가지야. 근데 체험 용언 벌써 했잖아. 네. 체험 용언을 벌써 했으니까, 체육용 했으니까, 요 수식어. 뭐라 관형어 부사어를 수식어라고 해요. 수식어는 뭐가 있다고요?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 부사어. 관부. 수식어 꾸며주는 거야. 네. 관계어는 뭐가 있다고요? 조사. 그럼 조사는 뭐야? 협조하는 분사. 주언지 목적언지 서술언지를 구분해주는 거. 역할을 하는 거. 네. 그럼 품사는 뭐야? 품평의 단어를. 그래서 단어, 품사는 단어. 그러면 이 문장은 뭐라고 해? 이건 품사라고 그러고 통사라고 해요. 통사. 통사적 합성어, 비탕수적 상황할 때 많이 써요. 통사론. 이거 많이 틀려요. 애들이. 이건 품사, 이건 통사. 됐어요? 네. 부사어는 서술어 꾸며주는 거.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형용사하고 동사, 형동이. 체어는 명대수. 관형어는 체험 꾸며주는 애. 서술어는 형용사하고 동사가 있는데 요 부사어가 꾸며줘. 서술어는 피로써 피. 서술어 딱 꾸며서 쓰다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렇게 구품사 별표 치고 동화샘 동화샘 구품사와 팔품사 구품사 팔품사 치면 구품사 팔품사 속에 같이 비교한 것도 있고 영어랑 같이. 네. 아니면 그 품사 이렇게 치면 이거 품사 이 문법 설명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실 만은 해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 설명했습니다. 네.